안 됐던 발음 혹시 있었어요? 제가 의외로 무거운 D 발음 때문에 좀 애먹었어요. 무거운 D요? Friendship. 아 근데 우리 여기서 아주 뭐 friendship. 좋은 분이 에릭 남 씨가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물어볼 수 있죠. 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해도 돼요? 물어볼 수 네. 있지만 똑바로 네. 대답을 안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강점인데. 아니, 어떻게 제 생각하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알려주기 어렵지. 제 카드인데 그걸 지금. 그치? 그래, 아니. 제일 잘하는 그래, 그러면 또 누가 또 선배를 위해서 아주 작은 팁. 그럼 하나만. 그래. Friendship 요거 원어민 발음 어떻게 돼요? Friendship. Friendship. D가 되게 네, 약간 입 천장에 약간 됐다가 내는 Friendship. 좋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가요계 고막 남친이죠. 에릭 남친 오셨습니다. 전국에 물이 온다. 전국에 물이 온다. Okay, it's I love you. Say it. All right, 사랑해요. 사랑해요. Yeah, really good. You love me too? Yeah, I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Oh, it's improved. You've gotten so much better. Oh, thank you. Yeah, you taught me well. 에릭남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재능이 있네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솔직히 스페인어는 솔직히 좀 몇 단어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스페인어 한국말보다 더 잘했어요. 그러면 스페인어? 내 생각. 그러면 스페인어로 네. 나는 누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브이로그를 할 거다. 뭐 지켜봐 달라. 이거 한번 스페인어로 해주세요. 네. 네, hola a todos, me llamo Eric Nam y estoy en el programa que se llama Puro Myeongdok. Espero que ustedes disfruten y les guste mi performance de Westlife. Gracias. Wow. 중국어. 你好，谢谢。오늘 에릭 남 씨 힘내시고 오늘 목표 달성하시길 저희가 기원할게요. 첫 번째 무대에 올 가수를 지금 뽑겠습니다. 자, 신동엽 씨가 첫 번째 순서 앨범을 뽑겠습니다.